안녕하세요. 핸디맨 케빈입니다. 이번에는 이 우피에서 나오는 스마트 락을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킥스타터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제가 5월 달에 킥스타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이번 10월 달에 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럴 때 받았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한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스마트 도어 락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옛날 건데 이제 삼성 거였는데요.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앞에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없어서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된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밖에서도 누가 방문하거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집에 미리 사람을 이제 언락을 해가지고 들여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인종 기능이 같이 들어가져 있고 이제 카메라도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in-1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품 가격은 제 기억에는 한 200불 조금 넘게 줬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이 도어 락을 빼줄 건데요. 이거는 뭐 스크루 여기 두 개만 빼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도 이 스크루 두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툴이 있으면 금방 뺄수 있겠죠? 일단은. 이게 아마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스마트 도어 락이 상태에서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키로 열기 때문에 키는 더 간단하게 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쪽도 뺀 상태. 빠지네요. 일단은 먼저 이쪽에 자리 옮겨서 한번 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볼트를 다 빼가지고 구성품을 일단 다 빼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락을 빼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텅텅 비어 있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새로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제 EP로. 이제 설치하는 건꽤 간단해요. 같은 방법인데 이제 덱볼트 넣고 양쪽에다 맞묻혀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새 제품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를 언박싱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박스가 있어서 하나씩 빼보도록 할게요. 이런 패키징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제 이게 덱볼트인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제 손보다도 지금 더 커요. 이게 있고, 이제 앞에, 이제, 카메라하고, 이제 초인종하고, 이제 버튼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네요.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일단,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전기 뭐 뽑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서 있는 거 갖고 스킵하고, 얘는 와이파이하고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파워를 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설치 뭐 간단하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배터리가 나가거나 작동 안할 때는 키로 열수 있게끔 이제 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폴트 해가지고 이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데폴트에 들어가는 나사, 얘도 뭐 이거 끼는 나사인 것 같아요. 일단 구성품 되게 간단해요. 설치도 아까 뺀거 것처럼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치를 해줄 건데요. 보면은 여기 데폴트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여기 글씨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을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위로 보이게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제 탑이, 여기 보이는 이제 탑 있잖아요. 얘를 거꾸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탑이 있는 거로 해서 스크루 두 개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 스크루로 그냥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홀 라인업도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맞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는 얘 이제 바깥에 있는 거를 이제 설치해 줄 건데요. 얘가 이제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일로 나오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락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요. 아까 데폴트에. 거기를 그냥 통과해 주기만 하면 돼요. 선을 이쪽으로 이끌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여기 보면 락이 있는데 락에 맞춰서 통과를 해주면 하면 돼요. 이제 뭐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홀드가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이제 설치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 안에 있는 이제 플레이트를 인수를 해줄 건데, 이 바깥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과된 거를 선들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랑 고정을 시켜주는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맞춰준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홀이 있거든요. 이 홀이랑 여기다 스크류 두 개를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세게 조이면 똑바로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온라인을 해주고 조여주는 게 좋겠죠?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똑바로 볼수 있게끔 너무 멀리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작업이 보면 여기 볼트를 해가지고 얘랑 지금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카메라 여기 초인종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얘만 여기다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여기 선 있죠? 얘이 케이블은 여기에 꼽아주고, 여기에 넣어주고, 이 하얀 케이블은 여기다 꼽아주고, 여기 튀어나온 데폴트는 여기다 껴주면 됩니다. 여기 데폴트. 그리고 이렇게 껴서 고정만 시켜주면 이 작업은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걸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케이블을
뺄게요. 핀을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맞춰준 거거든요. 빼주고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잘 껴주면 이제 데폴트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이제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죠. 잘된 거네요.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스크루가 원, 투, 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춰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배터리 끼고 이제 이거 뚜껑 껴주면 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지금 충전 중인데 얘를 이렇게 그냥 껴볼게요. 이렇게 그냥 걸쳐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겉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초인종 예쁘죠? 그럼 여기 카메라 있고 이거 띵동 누르면 이제 아까 그 와이파이 브릿지에서 얘 와이파이도 연결해주고 거기서 띵동 소리가 나겠죠? 일단 충전되는 대로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 문이 잠겼는데 열면 이렇게 되고 바깥에서도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문 인식을 다 했는데 지문 인식을 하면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 되거든요. 여기다 대면 이렇게 파란불이 되면서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락을 시킨 거예요. 바깥에서 잠글 때 여기도 올리면 지금 좀 전가처럼 이렇게 잠기게 되고 집에 와서 열때 이렇게 또 한번 되면 이렇게 데폴트가 들어오면서 문이 열렸다고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닫으면 얘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잠지 않으면 30초 후에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지금 30초가 길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할 건데 이제 밖에 이렇게 외출할 때 나간 다음에 그냥 닫아놔도 30초 후면 얘가 알아서 이제 문이 잠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띵동띵동 하면은 전화기에 이제 띵동띵동도 울리고 집 안에 있는 초인종도 같이 울리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브릿지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전화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전화기에 이렇게 알림음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제 모습 보이죠? 여기 카메라에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지금 제 모습 보이나요? 이렇게 전화기에서 카메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로 직접 말도 걸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울리기 때문에 이건 좀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만약에 게스트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고 싶으면 여기 보이면 여기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홀드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게스트도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또 와이파이가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전화기 상태에서도 바로
문을 열 수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잠기죠? 한번 더 열어볼게요.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이 도어락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이 지문인식을 한번 뽑고 싶어요. 이제 전에도 스마트 락이긴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번호로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매번 이거 하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뭐 양손에 짐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번호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지문인식만 한번 하면 바로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도 굳이 뭐 문을 다시 잠근다거나 아니면 문을 제대로 잠갔나 안 잠갔나 확인할 필요도 없이 얘가 알아서 잠갔다 열어줬다 확인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잠가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냅둬도 30초에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지금 제 전화기에서 이렇게 띵동띵동 되는데 또 이거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전화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락이 돼요. 문을 몇 시에 열었고 닫았고 계속 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및뭐 가족이 아닌 이상 이거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리피케이션이 오기 때문에 누가 집에 들어 몇 시에 왔고 누가 몇 시에 락을 했고 다 로깅이 되기 때문에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보안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는 저도 이제 가입을 할 건데 프로텍션 플랜을 얘를 가입을 해주면은 집 보험비가 20% 감소되는 서리피케이션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 20%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불인데 한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은 200불인 것 같아요. 10 곱하기 한, 아, 200불이 아니고 100불이에요, 100불.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0불씩 해가지고 120불인데, 한꺼번에 1년 지나면 100불인데, 20% 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20% 감소하면은, 한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 세이브 할수 있으니까,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신제품으로 우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400불에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어서, 한 60불인가 70불? 이 정도 세이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350불 정도 되는데,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40불, 250불에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째는 지문인식 되고, 이제 카메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인종도 돼서 한꺼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도 괜찮고, 문 열고 닫고 해도 되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